이 한문에는 이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문에는 이 뜻이 잠겨 있는데, 예, 신령할 영자에 대해서 그 뜻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령한 영자를 자세히 보면 비우자가 있고 입구자가 세 개가 있습니다. 비는 이제 넘치도록 가득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가득한 말씀에 장인, 여기 장인공이 있죠. 장인의 두 사람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에 예, 이제 하늘에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 근본의 진리를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넘치도록 가득하다. 그 말씀의 뜻이 넘치도록 가득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주는 무한하다. 물질은 없어지지 않고 순환한다. 사람은 죽지 않고 육신으로 18세의 육신으로 육체를 가지고 늙지 않고 영생할 수 있다. 이건 다 넘치도록 가득한 말씀이죠. 사람이 영생할 수 있다. 우주는 무한하다. 물질은 없어지지 않고 순환한다. 이렇게 넘치도록 가득한 무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이두 사람의 장인은 이 복희화두에 잘 나와 있는데, 여긴 장인공자를 보면은 장인공자는 이 DNA 이중 나선을 이렇게 한 줄기를 따면은 이렇게 장인공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DNA를 설계한 장인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지구에서 1광년 거리의 행성에서 별에서 살고 계신 창조주 그분들에 의해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옛그 그림 이 고아에는 그런 그림이 다 감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그 신상으로 모시고 있는 복희화두 그림인데, 복희화두의 그림을 봐도 여기 뱀처럼 꼬인 이중 나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꼬여 있는 것은 DNA 이중 나선과 이렇게 닮았죠. 이렇게 DNA 한 줄기 DNA에서 나온 두 형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두 형제가 컴퍼스를 들고 있고 기억자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DNA 설계자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육각별이 있습니다. 육각별이 6개의 별이 있고 가운데 별이 있는데, 이것을 연결하면은 라엘이 가지고 온이 다윗의 별 안에 만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만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 도형과 비교해 보십시오. 이 도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불을 보면은 마치 고구마처럼 생긴 이별 무리는 이 한반도에 남북한 그 휴전선으로 갈려져 있는 이곳에다가 아리랑 동산 부지를 설립하려고 하는 그 아리랑 동산 부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아리랑 동산 부지는 남북한 토지를 반반씩 위임을 받아서 남북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설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가 인류 최후의 역사입니다. 이제 말세 그 추수의 역사 알곡 그로 모으는 추수 역사의 장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역사이기 때문에 옛 그림이나 문헌에는 그 근거, 증거 자료들을 이렇게 감춰 놓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에서 오시기로 한 분이 오셔서 펼치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인류 최후의 알곡주스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영자를 다시 한번 보면은 뭐 혼령 할지라도 이게 신령한 영자가 들어가고 영혼 할지라도 이 신령한 영자가 들어가죠. 유령 이런 것은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뭐이 영혼이 존재하고 또 유령이 존재하고 혼령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육신이 죽으면은 사람은 의식이 같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령이나 영혼이나 이런 뜻은 바로 인류를 창조한 창조주를 뜻하는 이런 문구입니다. 이 한자에서도 그 뜻이 담겨 있듯이 바로 인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일컬어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치 신령하게 신비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들은 모두가 다이 엘로힘,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가 그 과학기술로 펼치는 펼쳐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 과거에는 그 과학기술을 몰랐기 때문에 신비하게 생각을 해서 그것을 영혼이 있다, 귀신이 있다, 유령이 있다, 도깨비를 보고 이렇게 이제 신비한 것을 목격을 해서 그걸 갖다가 신비하게 생각을 했으나 지금은 이제 과학기술이 지구의 사람들도 과학적 발전이 이만큼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하면 그런 것들은 다 과학적 현상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과학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신비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과학적 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옛날 같으면은 아마 지금 핸드폰에서 이렇게 사람 목소리가 나오고 그렇게 사람 모습이 형상이 나오고 그러면은 굉장히 놀라겠죠. 마치 도깨비 장난처럼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은 지금 사람들은 그것이 과학의 현상이라는 것을 다 알아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렇게 혼령이나 유령이나 영혼의 개념을 이제 과학적인 개념으로 다시 재정립해서 바르게 알아야 할 때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니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알아서 의식적으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으면 내가 존재하는 영혼도 없고, 또 내가 다른 동물로 태어나고, 하는 윤회도 없습니다. 육신으로 살아있음이 전부인 것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 가르침에 따라 이르는 사람들은 이제 18세의 육신을 가지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영생의 낙원이 세상에 나게 될 것입니다.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